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폰트 시장이 클 수 있을까? 활성화될 수 있을까? 디자이너들이 더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하거든요. 그냥 한번 샀으면 어떤 라이선스든 간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고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죠. 좋은 폰트의 정의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폰트라는 거는 기본형 폰트도 있고 유행을 따라가는 폰트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게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거긴 하지만 기본형 폰트를 잘 만들어야 그 폰트 회사가 오래 갈 수 있고 나머지 폰트들도 그 기본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폰트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냥 영문 중에는 뭐 헬버티카하고 딘을 많이 썼거든요. 헬버티카는 굉장히 정직한 서체고 지금까지 아마 종수가 제일 많은 폰트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윤디자인 있을 때는 윤 서체만 썼으니까 그걸 쓰다가 아쉬웠던 부분들을 저희 폰트 디자인 디렉팅 하시는 분이 잘 메꿔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닉스 고딕을 제일 좋아해요. 여러 이제 어워드에서 상도 많이 받고 이제 검증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만드신 분도 업계에서 20년 이상 기본형 서체를 만드셨던 분이고 기본형 서체를 만들 수 있는 디자이너는 사실 흔치 않거든요. 만든다고 해도 뭔가 어색하고 그 공간이라던가 그런 볼륨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잘 다루기는 쉽지 않아요. 숫자도 좀 평범하지 않고 그래서 쓰기에 되게 적합한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폰트 회사들 중에는 기술 특허를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폰트라는 게 국내 분류상은 디자인이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폰트를 만들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폰트 회사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폰트를 어떻게 재밌게 쓸 것인가, 폰트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폰트 시장이 사실 국내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300억 정도 될래나? 뭐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 폰트 시장을 넘어설 것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폰트를 활용한 암호 관련된 걸 할 수 없을까? 또 폰트를 활용한 재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인간 폰트, 암호화 폰트가 있고 압축 폰트는 사실 지금 모바일 기기나 채팅을 함에 있어서 폰트를 다양하게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려면 폰트의 용량이 굉장히 작아져야 됩니다. 그거에 출발이 돼서 이 기술이 나오게 된 거고요. 액션 폰트, 움직이는 폰트하고 컬러 폰트는 폰트의 재미의 요소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폰트를 콘텐츠로서도 사용을 했을 때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게 액션 폰트, 움직이는 폰트, 컬러 폰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양한 특허를 갖게 됐고요. 그거에 대한 구현이나 실현도 더 하게 됐고 일부는 상용화돼서 쓰였고 일부는 상용화를 트라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베리어블 폰트라는 건 어도비 시스템 안에서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어도비의 시스템에 맞춰서 폰트 회사들이 제작을 하는 겁니다. 베리어블 폰트라는 게 중간에 사이즈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긴 하지만 중간에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저희가 지금 한 거는 이제 축도 3개고 세리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만드는데 신경도 많이 썼고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기술 특허라는 거는 돈이 하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대박을 칠 수도 있고 단순히 정말 큰 돈이 될 거라는 거에서 출발하진 않았거든요. 저희는 이런 기술이 정말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만든 거고요. 그 중에 압축 폰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TTF 폰트 사이즈가 한 5에서 7메가 정도 됩니다. 그거를 저희는 300K 미만까지 줄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모티콘 하나의 용량이 요즘 메가 단위로 가더라고요. 폰트 하나를 공유하는데 500K라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안 되는 수치거든요. 이거를 카카오나 이런 플랫폼에 트라이를 하고 있지만 기회가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핸드폰으로
측정을 했을 경우에 테스트를 한 결과 1,000명이 있는 단톡방에서도 다운이 나지 않고 잘 돌아가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요청이 와서 작업을 완료한 경우인데요. 폰트의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이버 앱을 출시할 때라던가 네이버에 관계된 어떤 앱을 출시를 할 때 폰트가 차지하는 용량이 크다 보면 다른 서비스를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경량화하고 최적화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이 기술이 쓰였습니다. 이런 요청들은 앞으로 계속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열렸을 때 과연 이 시장을 누가 끌고 갈 것이냐 했을 때는 폰트릭스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를 소비자들이 굉장히 낯설어 했거든요. 저희가 개발을 해놓은 지는 사실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이걸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인식을 시킬 것인가가 제일 큰 숙제였고 대놓고 팔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좀 부합해서 그렇게 갔던 거고 국내 유저들은 IT 쪽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이해력이 빠르고 똑똑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나마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재작년에 저희가 이제 일본 폰트 회사들을 견학을 좀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들도 좀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한 반의 반쪽짜리 클라우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왜 서비스를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좀 그 나라의 성향이라 그러나 문화인 것 같아요. 옛것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좋다라고 하면 그걸로 금방 넘어가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잘 넘어가질 않는 것 같아요. 일본이 폰트 그 시장이 엄청나게 크긴 하지만 이런 걸로 그 발목을 잡게 됐을 경우에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좀 하기는 했어요. 저희만 이제 클라우드로 갔다라고 하면 아마 좀 더 힘들었겠지만 폰트 회사들 여러 군데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넘어가게 되고 근데 폰트만 넘어간 게 아니라 지금 어도비도 온라인이 돼야 포토샵이 되잖아요. 클라우드 기반이고 오피스도 그렇고 지금은 세상에 클라우드 기반이 아닌 게 없는 세상이 됐거든요.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죽어가다가 클라우드로 지금 대박이 났잖아요. 클라우드는 앞으로 더 고도화되고 더 집중화될 것입니다. 이 클라우드 쪽을 누가 더 쓰기 편하고 잘 만드는지 그 앞서서는 클라우드 안에 좋은 폰트가 있어야 되겠죠. 저희는 개발을 해서 오픈은 했지만 클라우드로 100% 전환한 거는 작년이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료 폰트 좋아하는 거 당연합니다. 아, 무료 폰트 실컷 쓰시고 더 고퀄리티, 남다른 작업을 또 하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 또 유료 폰트 쓰시면 되고요. 지금 클라우드 기반이어서 접근하는 가격 자체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우리가 커피값 몇 잔 안 끼면 1년 내내 폰트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폰트 쓰고 싶으면 또 다른 폰트 쓰고 굉장히 접근하기 쉬운 세상이 됐거든요. 예전에는 폰트 패키지 하나 사려면 몇백만 원을 내야 되고 업그레이드도 안 해주고 신서체 나오면 또 따로 사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클라우드를 통해서 바로 해결을 해주고 신서체를 언제든지 쓸 수 있고 폰트는 써봐야 이게 좋은 폰트인지 나쁜 폰트인지 뭐 내가 어디다 써야 될지 이걸 알거든요. 근데 써보지도 못하고 꼭 돈을 내야 쓴다 그러면 접근조차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그냥 폰트 매뉴얼만 보고 내가 쓸 수 있을까요? 내가 디자인 했을 때 적용을 해보고 아, 이 회사 폰트는 좀 적용을 해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 나랑 성향이 맞는 것 같아. 그랬을 때 더 쓰고 싶다 하면 그때 돈을 내고 써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고객한테 부담을 주거나 접근을 어렵게 한다면 더 어렵지 않을까요? 라이선스 프리라는 거는 이해를 잘못하신 부분도 있으시고 이해를 잘 하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공짜 폰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예전에 폰트를 팔 때는 이 라이선스 가지고는 인쇄물만 써야 돼. 이 라이선스 가지고는 영상물만 써야 돼. 간판만 만들어야 돼. 이런 복잡한 라이선스들을 다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산 사람도 헷갈리고 판 사람도 그 기록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라이선스별로 가격은 다 틀리지만 외국도 일부 그렇긴 한데 이 폰트 라이선스가 워낙 회사 맘이라서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폰트 시장이
클 수 있을까? 활성화될 수 있을까? 디자이너들이 더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 절대 못 하거든요. 그냥 한번 샀으면 어떤 라이선스든 간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고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시장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작년에 와서 얘기했죠. 첫 번째도 AI, 두 번째도 AI, 세 번째도 AI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희도 AI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AI용 PC를 이용해서 좀 돌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느낀 점은 AI 혼자서는 안 되겠다. 한 10년 후까지는 AI 혼자서는 좀 힘들 것 같다. 사람 디자이너의 역량과 AI가 조합이 됐을 때 최적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자동화나 AI의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다면 작업 프로세스나 퀄리티 면에서 오류 이런 것들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더 좋은 효과, 더 좋은 서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